강남구는 2020년도 구정 방향과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살기 좋고 안전한 필환경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 첫 번째로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물청소차와 분진 흡입 청소차를 8대 늘린 데 이어 올해도 간선 이면도로 전용 물청소차를 11대로 늘리고 미세먼지 신호등 같은 측정기를 더 강남앱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공기질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 또 하수 악취 저감 장치와 친환경 해충 유인 살충기를 설치하고 양재천 등 3개 하천과 대모산을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뿐만 아니라 기존의 낡은 CCTV를 고화질로 교체, 안전 사각지대에 새로 설치해 그물망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112, 119 긴급출동 지원 및 구민재난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늘 안전한 강남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. 강남구의 다양한 노력들로 인해 강남구가 보다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필환경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.